좋아요, 구독!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좀 자세히 짚어보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또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강한 업종 같은 경우를 체크해가고 여기에서 확장해서 좀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군들 중에서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종목, 어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다시금 시세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어제 중심이 돼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좋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과 관련해서 에너지에 대한 좀 뭐 공급의 타이트한 점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함께 긍정적인 주가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동차 관련해서 공시가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져서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일부 나타나던 시장이 전일 정오 기점으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시총 상위 코스닥 쪽 종목들 보면 바이오 쪽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현재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어제 반등은 그래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종목 같은 경우를 확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 IT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IT가 약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강했던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같은 경우가 시세가 연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현재 시장 색깔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강세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MCNX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CNX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과 관련된 카메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54억 원이었는데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고객사들의 판매 부진이 연결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재고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주문 같은 경우도 함께 줄어듦에 따라서 출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이 실적의 부진이 나타났었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해외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 가동률이 떨어져 있고 근데 노무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비용까지 부담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3분기 실적 또한 좋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전장과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주가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진한 실적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제 반영된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현재 시장 같은 경우 밀려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2200대 후반에서 IT 쪽이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한 주가에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IT단 중에서도 업종이 실적 반영이 다 이루어진 종목 쪽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는 모습입니다. 즉 키포인트는 공급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단이라든지 이쪽에서 공급 쪽에 좀 조절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러한 전장 카메라 스마트폰 이쪽 단에서의 종목들이 선제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장중 눌림을 주는 구조로 종목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36,1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MCNEXT 지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가격선을 이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높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가격대를 저희가 대입을 해보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눌림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한 눌림목 구간 안에서 좀 주가의 변동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 모듈단, 연결해서 카메라단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이제 공급 조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CNEXT의 현재 주가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뭐 한 차례 5일선을 타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 어제 종가인 36,050원보다는 뭐 한옥가 정도 높은 36,100원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즉 시가 기준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35,000원 초반까지는 매수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전장 카메라 관련돼서 MCNEXT 종목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짚어드린 특징주니까 이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잭슨홀 미팅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하반기, 남은 하반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장 대응책이 저희가 가지고 가면 좋을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조금은 조정이 선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미팅 같은 경우도 함께 별구대에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뭐 50bp, 75bp 금리 인상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의 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의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가 수준과 함께 어떤 재정 정책이 나타나냐 여부인데 조금 하나 미스팅이 있을 수 있는 게 그 MBS와 관련해서 기존의 뭐 모기지 론이라든지 그 부분의 리스크가 된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국면에서는 MBS와 관련해서 뚜렷하게는 연준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대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은 재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저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장을 볼 때 짧게는 금요일장은 매수 대응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가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었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좀 오늘 같은 경우도 하루 뭐 선제적인 조정, 장중 조정이 나타났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 그다음에 이러한 종목들 군들 중에서 좀 수급이 비어 있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 대응 방법에 있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네, 어제 보면 그 접강군주라든지 카지노주가 선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전전날에 일본의 그 입국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패키지 관광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지 할 수 있었던 일본 여행을 풀어주는 정도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카지노주 같은 경우 중에서 좀 일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GKL입니다.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VIP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했었고요. 6월 8일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고 7월부터 이제 복수 사진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갖췄는데 일본부 ERP 개선 추이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4,500% 정도의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고요. 단순히 14,500%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저 역할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환경이 봤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 검사 폐지가 가능한 그러한 멘트까지 있었고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그중에서 일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증대될 수 있는 그 GKL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5,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GKL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종목명인 것 같은데요. 가격 접근은 15,700원대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전략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이 그래도 제트넘 미팅을 앞두고 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이고 연결해서 시장은 강할 수 있습니다. 크게 빠지는 시장은 아니고요. 주초에 원래는 현금을 조금 한 10에서 20% 늘리고 한 금요일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필요했는데 어제 선제 반등 이후에 오늘의 변동성을 삼아서 오늘 내일은 좀 주식을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식을 늘려나간다고 해서 70%, 80% 이러한 단계로 꽉꽉 채워나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맥스로 한 60%까지는 늘린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시된 종목들은 매수를 해본다든지 그러한 대응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시장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한 3천억, 5천억 이런 수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큰 리스크는 아니겠고요. 종합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덜 오른 종목과 함께 지금 주도 업종들, 삼성이라든지 원전 이쪽 분이 눌릴 때 접근을 한다는 시각으로 시장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